2년 전 삼성 반도체 화성 공장 불산 누출 사고 당시 삼성은 주말까지만 버티라며 하청업체 직원들의 수리 건의를 두 차례나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가 3년치 화학물질 관련 사고 200건을 입수해 분석해보니 사고 반경 1km 안에 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어떤 물질이 유출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정부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민자도로 건설을 앞으로 10곳이나 더 늘릴 계획이어서 아까운 세금만 축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2년 전 오늘 삼성 반도체 화성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뉴스타파가 그 사고의 재판 기록과 각종 보고서를 상세히 들여다보니 불산이 누출되는 다급한 순간 현장에 하청업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불산이 누출되는 밸브를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삼성의 담당자는 교체하지 말고 버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고로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지만 원청인 삼성전자와 그 최고 책임자는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위험은 외주화하고 사고가 나도 원청인 대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는 산업 현장의 실태를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불산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청업체 직원 김 씨는 삼성에 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불산이 새고 있는데요. 지금 빨리 밸브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출량이 많지 않으면 설비차도 쉬는 일요일인데 가급적 월요일 하시죠. 방울로 떨어지던 불산이 순식간에 물줄기로 바뀝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야간이어서 사람이 없는데 위험하니까 교체하지 말고 일단 버티세요. 밸브 교체 승인을 못 받은 하청업체 직원들은 원청인 삼성전자의 지시대로 버텨봅니다. 새는 불산을 받아내던 봉투 교체 시기가 2시간 반에서 1시간에 한 번씩, 30분에 한 번씩으로 빨라집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 이른바 CCSS룸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던 하청업체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아 형, 아 불산 11라인 거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30분에 한 번씩 가면 벌써 넘쳐 흐르고 있어. 아, 온몸도 가렵고 머리도 아프고. 아, 삼성 주말에 작업하지 말랬대요. 긴급인데 주말이 어딨어? 주말만 버티라고 했대요. 누가? 삼성이 그랬나봐요. 밸브 교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원청 회사 삼성전자는 주말까지만 버티라는 말로 하청업체 직원들의 교체 건의를 두 번이나 묵살했습니다.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불산 누출 최초 발견 후 약 10시간 만에 밸브 교체 허가가 떨어졌고 다음 날 새벽에서야 밸브 교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 가동을 정지시키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교체 작업 중에도 생산 라인으로 불산은 계속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교체 작업 중 가장 위험한 누출을 경고하는 4단계 알람이 울립니다. 이 작업 시간 동안에 삼성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탱크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밸브 교체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밸브를 잠그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가스 누출량들이 갑자기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했던 건데 이 작업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알람이 울립니다. 이게 정확히 새벽 2시 27분경에 알람이 이루어진 것으로 자료상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이하이라는 경고가 뜹니다.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밸브에서 또다시 불산이 누출되기 시작합니다. 누출된 불산은 CCSS룸을 온통 뿌옇게 가득 채웁니다. 불산 제거를 위해 수차례 현장에 드나들었던 박명석 씨는 결국 그날 불산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작업에 투입된 하청업체 직원 4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라인 가동 중단은 원청인 삼성전자의 권한입니다. 라인이 멈추면 반도체 생산이 상당 기간 중단되게 되고 삼성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누가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과연 하청 노동자한테 그 권한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원청 삼성전자만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삼성전자에 당시 탱크 가동 중지를 지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삼성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당시 사고 탱크는 가동 중단이 된 상태에서 밸브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고 탱크만 가동이 중단됐을 뿐 불사는 다른 탱크를 통해서 라인에 계속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3년 9월 발표한 사고 사례 연구에서 공정이 가동되는 상태에서 유지 보수가 실시돼 독성 물질의 누출과 이로 인한 작업자의 중독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하청업체의 사무실에 가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찾지 않는 우편물을 알리는 표찰만 붙어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 삼성의 일감이 떨어졌고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됐습니다. 삼성이 거의 100% 매출세였거든요, 서비스에서는. 근데 그게 협력업체가 안 되다 보면 거의 매출이 없는 거죠. 그 STI 서비스도 그럼 그런 이유 때문에 폐업에 가까운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거래는 안 됐을 거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불산 누출 사고 당시 다쳤던 4명의 협력업체 직원들 중 일부는 완전히 업계를 떠났습니다. 저도 이제 다 잃어버리고 살고 싶어서 지금 뭐 연락하는 사람 거의 안 해요. 이제 뭐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뭐 그 사건 이후로는 뭐 다들 뭐 회사 간두고 따로 따로 다 일하고 계셔갖고 뭐 연락되는 것도 힘들고요. 그 사람들도 엄청난 스트레스 쌓여갖고 자기는 그냥 다 지방으로 내려가고 얘기는 해봤자 바뀔 것 같진 않고. 하지만 검찰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삼성전자 이수철 전무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수철 전무는 현재까지 사고 당시 보직이었던 인프라 기술센터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사고 이후 CCSS룸 관련 업무는 모두 직영화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고 이후 사고가 난 10일 라인을 포함한 CCSS룸 유지 보수 업무를 직영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CCSS룸에 필요한 화학물질 등을 운반하고 화학물질을 설비에 연결하는 업무 등은 여전히 하청업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장의 도급은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이 그 안전하게 위험한 업무일수록 안전하게 이제 되려면 그런 어떤 책임이나 결정 권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청 노동자한테 하청 업체에게 이렇게 한다는 게 걸러지면서 많은 또 거기에서의 그 부실이나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원청이 직접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LG 디스플레이, 신고리 원전 등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가스 누출 사망 사고의 공통점은 죽거나 다친 노동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입니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하도급이 대기업의 관행처럼 확산되면서 여전히 저 공장 굴뚝 너머에는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봄입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광범위한 주변 지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가 3년치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정리한 정부 자료를 단독 입수해서 모두 200건을
지리 정보 시스템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고가 난 곳에서 반경 1km 안에 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어떤 물질이 유출됐는지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지만 막상 주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알릴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는 화학물질 사고 200건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흰 연기가 퍼져나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냄새에 시달리다 공장으로 몰려가 항의합니다. 어떤 식으로 무해하다는 그런 얘기냐고요. 아니 근데 무해하다고 말씀드리고. 정품제품만이 아니라. 그게 아니, 성분을 모르세요? 네? 그 성분을 모르시는 그러게 거예요? 그러게 보는데 검사를 해봐야. 그 결과... 하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어떤 화학물질이 유출됐는지도 모르는 상황. 이제 아이들 건강 문제가 첫째니까 저 공장 지대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건 정말 불쾌하고 걱정이 되죠. 지난해 8월 충남 금산군의 한 화학 공장에서도 흰 연기가 밖으로 유출돼 주민들이 119에 신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그냥 돌아갔다고 주민들은 주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나와서 이건 부산 유출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그 회사의 비상용으로 비치했던 소속회가 그 빗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그 배견 현상이 일어난 거다라고 거짓말을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는 불산이지만 주민들은 얼마나 유출됐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유출이 됐고 그런 게 결과가 나나요? 지금 그런 그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취재진은 안양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합니다. 새벽에 잠을 자는데 이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왼쪽 눈이 이렇게 머리도 아프면서 막 쑥쑥쑥 애리더라고요. 지금 병원에 가는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막 빨리 가고 싶어서. 사고 이후 안양시가 주민들에게 통보한 악취 오염도 검사 결과입니다. 22개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가 나왔지만 두 곳의 조사 지점에서 복합 악취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안양시는 주민들에게 악취가 얼마나 났느냐만 알려줬고 어떤 화학물질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각막 손상 그리고 목소리 안 나오시는 분 단순하게 냄새만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병원 가서 치료를 할 정도로 다칠 수 있냐. 저희는 계속 그 질문을 던졌는데 쟤들은 수치상으로는 어쨌든 안 나왔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업체 측은 이후 주민 보상과 관련해 어떤 논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악취 조사 대상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항목들은 이 사고와 어떤 연관성도 없는 항목들이에요. 주민들은 혹시 여기에 독성 물질이 있진 않았어? 라고 물질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한 거지 악취 수준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업체 측은 불과 한 달간의 사용 중지 처분 뒤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사고들을 취합한 환경부의 화학물질 사고 현황 3년치를 처음으로 입수했습니다. 기업들이 숨겼던 유출 물질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안양의 페인트 공장 사고 때 유출된 흰 연기의 정체도 확인됩니다. 피부 부식성이나 자극성, 그리고 심한 눈 손상과 자극성에 대해서 이제 그 독성이 알려져 있는 물질이고 공통적인 독성이 보이죠. 심한 눈 손상성, 자극성, 그리고 알레르기, 알러지를 유발하는 과민성이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호소하는 증상과 비슷합니다. 안양시에서 만약에 알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거는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은 시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었는데 시나 노루표에 정말 이걸 숨긴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시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못 받았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니 이거를 못 믿겠다 그러고 아니 나쁜 거 아니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뉴스타파는 최근 3년간 발생한 200건의 화학물질 사고 가운데 운반 중 사고 등을 제외한 사고 업체 122곳의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안양 페인트 공장 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3km 떨어진 광명시에서까지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나왔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 반경 1km 안에 사는 거주자는 7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직장 유동 인구로 따지면 100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반경 1km 이내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사고 지점이 쉬운 한 곳이었고 반경을 500m로 줄여도 27곳이나 됐습니다. 유출된 화학물질을 종류별로 보면 염산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산 21건과 암모니아 1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개를 주민들한테 못한 게 취합이 제대로 안 돼서 공개를 못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답변사항이죠. 어려운 말씀이 제가 지난해 1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사고 이력을 공개할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정보가 공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보 공개 부분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네. 명확히 지금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이제 마련돼야 되겠죠. 유럽 같은 경우도 이 화학물질관리법 이나 이 리치라고 하는 이 화학물질 등록이나 평가에 관한 정보들이 이 제도들이 시행이 되면서 네. 주민이나 노동자나 누구나 쉽게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찾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뉴스타파는 최근 3년간 어떤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공개합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것도 없는데 그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저희도 너무 답답하니까 또 다시 거리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오는 거죠. 살려내라! 살려내라! 애들 빠 지금 차지산 물속에서 다 죽어갖고 얼굴 입은 다 부패되는데 어? 그거를 끌어달라면 안 끌어주고 우리 가서 호소하러 가는데 왜 막어? 선체 인양을 갖다 빨리 해고서 해야지만이 거기 실종자 수습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둘이 있던지 없던지 그걸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배가 왜 가라앉았나? 무슨 일인가? 그 진실 규명을 하려고 그걸 우리가 그거를 지금 정부에 때 정부한테 이거 호소하는 식으로 지금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저 말고도 다른 형제 자매들도 고생하고 이래서 너희를 잃고 자식 없이 살아가야 할 부모가 자식이 죽은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이 그것이 욕심일까? 너를 잃고 살아가는 미래가 너무 두렵고 힘들고 잠들기도 어려운 고통인데 저희들은 장례를 치렀잖아요. 근데 실종자 가족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미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상규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종자 수습은 정말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인데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국민들한테 알려서 국민들 마음이 움직여서 진짜 무능한 국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안 좋아. 부모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행진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여론을 좀 참여시키려고 하고 또는 좀 우리 국민들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하고의
사실은 이 의견 소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뭐 불리하고자는 아주 명백한 그런 아주 명확한 의도적인 그런 발언 내용이었었거든요.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자분들은 각 언론사는 진짜 참된 진실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제 보도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죠. 내 세금 어떻게 쓰이나 2015입니다. 이용자에게는 비싼 통행료를, 국민들에게는 수조 원의 세금 부담을 떠안기며 민간 사업자들만 배불린 민자 도로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정부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민자 도로 건설을 중단하기는커녕 앞으로 10곳이나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들어간 돈만 3조 6천억 원. 아까운 세금만 충나는 건 아닌지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일산과 태교원을 잇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 구간. 교통은 편리해졌지만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이유는 비싼 요금 때문. 송추 IC에서 통일로 IC까지 8.9km 구간의 통행 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3,000원입니다. 1km당 337원꼴로 경부고속도로보다 7배나 비쌉니다. 고객의 편익에 중심을 둔 경제고속도로라는 홍보 문구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통행요금이 너무 비싸요. 저는 일산에서 시댁인 동부천을 이 길을 자주 이용하는데 일산에서 네. 여기까지 진짜 몇 킬로 안 되잖아요. 네. 근데 3,000원이란 돈이 너무 비싸요. 거의 한 뭐 2, 3,000원씩 비싸니까 저는 몇쪽 같은 데 뭐 1,000원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런 데 아무래도 뭐 한 3, 4,000원씩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자주 왔다 갔다. 도로 운영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다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자본으로 건설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인데 승용차를 타고 공항에 다녀오려면 왕복 통행료로 15,200원을 내야 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뿐 아니라 천안논산,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비싼 통행료를 내는 도로의 공통점은 민자, 즉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 만든 도로라는 겁니다. 정부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짓는데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줬습니다. 당초 예측한 것보다 실제 수입이 적을 경우 미리 약속한 수입의 70에서 90%까지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민자 도로들은 대부분 실제 수입이 수요 예측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이를 세금으로 메꾸다 보니 세금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정부는 지난 2009년 최소 수익률 보장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손실을 여전히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가장 많은 1조 2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천안논산과 대구부산 고속도로에 들어간 돈도 각각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 3,200억 원을 합치면 정부가 민자도로 9곳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메꿔준 돈이 2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손실 보장을 약속한 기간이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20년 넘게 남아있고 매년 3천억 원의 세금이 쓰인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5, 6조 원의 열세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민자도로 건설을 중단하기는커녕 민자도로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새로 추진 중인 민자도로는 수원 광명간 도로와 광주 원주간 제2 영동고속도로 등 10개입니다. 최소 수익률 보장 제도는 없어졌지만 혈세 투입은 여전합니다. 토지 매입비는 물론
건설 공사비의 최대 3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11년 689억 원에 불과하던 민자유치 건설 보조금은 2012년 3천억, 2013년 7천억, 지난해에는 1조 1천억, 올해는 1조 4천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도로를 짓는데 나랏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민자로 건설되는 만큼 비싼 통행료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민자 투자 도로로 왔는 건데요. 그러면 안 돼. 너무 비싸. 네, 이렇게 가도 뭐 저기만 한 2, 30분이면 가는데 그거 뭐 요금 돈 많은데 가도 그 고속도로 상위롭지 그렇게 비싸면. 아 민자예요? 네, 네. 아 아무래도 그러면 통행료가 좀 비싸겠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좀 킬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자는 아무래도 좀 비싸긴 비싸겠네. 게다가 정부는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당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비를 추산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돈도 급증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사 결과 인천 김포간 도로는 토지 매입비와 건설 보조금을 합친 정부 지원금이 당초 3,700억 원에서 8,600억 원으로 2.3배 늘었습니다. 안양 성남간 도로는 1,400억 원에서 3,900억 원으로 2.7배, 수원 광명강 도로는 3,900억 원에서 6,200억 원으로 1.6배 각각 증가하는 등 민자로 짓는 6개 도로의 국고지원금이 당초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민자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 재정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입니다. 그 사업 타당성이 정확히 검토가 안 되고 진행이 되는 문제점이 첫 번째로 있고요. 결국에 이 민자 사업이라는 게 국민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건설 사업자 또 건설 자본의 특혜를 위한 것인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 재검토를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 놓고 다시 한번 그 타당성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 황희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개편 이후 새 특보 및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면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서인지 홈페이지에 티타임 사진과 대화 내용까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그대로 뒀을 뿐 아니라 새로 임명한 8명의 총리, 수석, 특보 인사에서도 지역 편중 인사를 그대로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 출신이 무려 4명, 서울은 2명이었고 충청과 호남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인사 대탕평책을 펼칠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한 인사에서 다시 자신의 발언과 모순되는 인사를 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사정기관장들을 모두 영남 사람들로 채워놨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사정을 관장하는 민정수석과 민정특보까지 TK로 임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무래도 침대 옆에 동향 출신 칼잡이들을 세워놔야 잠이 오는 모양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국민이지 말 잘 듣는 고향 칼잡이들이 아니라는 걸 박근혜 대통령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뉴스타파는 그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방송, 오직 시민 여러분을 바라보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100명 중에서 아니 제대로 하자 내가 뭐 했어요? 교수님 아니 여러분 했나요 지금? 가면 자리 보장하시는데 아니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끝났어요. I'm afraid. 교수님. 뜻을 함께하는 수많은 언론인들과 함께 죽어가는 저널리즘의 복원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아니 우리 강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는데 왜 그래요? 저희들을 미행하는 게 상당히 놀라운데요. 모십시오. 순수하다. 먼저 그럼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씀을 좀 왜 치고 그래? 감추어진 사실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고 배제되고 소외되는 목소리에는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높이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봐도 예. 이게 지금 그런데 팔로 나오셨어요? 이건 할머니가 직접 농사 지으셨어요? 아, 그냥 오늘은 뉴스타파가 방송을 시작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뉴스타파는 3만 5천 진실의 수호자와 시청자 여러분 덕택에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뉴스타파는 초심을 잃지 않고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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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하냐? I'm not afraid of